구독 구독 꾹꾹꾹 좋아요 좋아요 꾹꾹꾹 선플 댓글 I love you. 유라예요. 오늘은 유라가 아주 도도하고 우아한 친구를 만나러 왔는데요. 누구일까요? 바로 고양이들이래요. 여기 이렇게 테이블 위에 이름표가 있어요. 고양이 사진이랑 종류랑 생년월일 그리고 이름이 적혀 있어서 고양이 종류를 알 수 있어요. 고양이들 엉덩이를 치는 걸 싫어한대요. 조금 예민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떠들면 안 되고요. 눈으로만 조심히 봐줘야 돼요. 머리랑 목을 만지는 걸 좋아한대요. 이렇게 좋니? 좋아? 멈췄어요. 밥도 안 먹고 자는 거야? 아, 귀여워. 오 마이 갓. 무장해졌네? 기분이 좋은가 봐요. 고양이도 이렇게 기분이 좋으면 몸의 긴장을 풀고서 배를 보여주는 거죠? 응? 왜 그러지? 눈이 간지럽나? 뭔가 고양이 몸짓 단어는 아직 잘 의미를 모르겠어요. 귀여워. 우와, 엄청 미안해요. 우와, 팔다리 엄청 긴데. 카페 외부에 보니까 이렇게 고양이들의 꼬리 표현이라는 안내문이 있어요. 먼저 꼬리를 똑바로 세우고 접근하는 건 배고파, 밥 줘요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꼬리를 끝만 천천히 움직이는 건 뭐지? 구경이 나갈까? 선 상태로 꼬리를 만약에 세우고 크게 흔들면은 탐색을 하는 중이래요. 넌 적이냐 아군이냐. 그리고 파닥파닥 꼬리를 빨리 움직일 땐 앉는 거 싫어 빨리 놔줘. 앉아서 꼬리를 세로로 천천히 걸을 땐 자 이제 그럼 뭘 하나 생각하는 거래요. 이렇게 고양이 꼬리를 움직이는 걸 자세히 보면은 어떤 기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승낙이 올라갔는데? 이게 캣타워예요. 고양이 친구들이 되게 놀기 좋아하는 기구래요. 이렇게 고양이들은 상자나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는 걸 좋아한다고 하네요. 발톱이 여기가 이렇게 노끈 같은 걸로 돼 있어서 발톱이 걸리나 봐요. 고양이들 엄청 유연한 거 알아요? 이것 봐, 이것 봐. 응? 구멍으로 쏙 들어갔다가 안녕. 놀아줘 놀아줘. 고양이들이 유라랑 안 놀아줘요. 이것 봐요. 애정인가. 근데 왜 유라한테 다들 안 오지? 그렇다면 최유의스탄이 있지. 야! 이걸로 고양이들을 유혹해야겠어요. 간식을 준비하면 모두들 나한테 오겠지? 냥이들아 일로 와. 왔다. 고양이들은 생선을 엄청 좋아해요. 유라가 참치 간식을 준비했어요. 둥둥둥둥둥둥 여깃지롱. 유라한테 고양이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짜잔 얘들아 이거 먹자. 같이 먹어. 얘가 제일 잘 먹네. 나한테 막아.
쉽게 막아. 응? 다들 좋아하는 거 같죠? 엄청 잘 먹는데요? 잘 먹었어? 유라한테 이제 고양이들이 조금 친근해진 것 같아요. 쟤네 완전 쫑긋했어. 오, 얘네 완전 빛의 속 들어와. 체리야, 이거 먹어볼래? 엄청 좋아요. 이게 차오추라는 건데요. 차오추루. 고양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간식인가 봐요. 체리야, 언니랑 친해지죠? 맛있어? 고양이 막 수염이 묻었어요. 이렇게 성격이 보이는 것 같아요. 조심조심 먹는 친구들도 있고요. 친구들, 오늘은 이렇게 고양이 카페에 놀러 와봤는데요. 처음엔 낯을 가리던 고양이들이 금방 이렇게 친숙해지기도 하고 유라랑 친해져서 정말 정말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놀러 와보세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만 먹어. 친구들, 유라예요. 오늘은 유라가 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서 알려주려고 해요. 유라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소개해주려고 하는데요. 유라가 준비한 무대도 볼 수 있고 유라와 사진도 찍을 수 있대요. 언제냐고요? 2018년 4월 29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어디냐면요. 서울 현대백화점 천호점 13층 하늘정원인데요. 사전 접수를 통해서 유라와 함께 사진을 찍을 120명의 친구들을 선착순으로 뽑을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유라니 우리 친구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4월 29일 현대백화점 천호점에서 기다릴게요. 안녕!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구독, 꾹꾹꾹, 좋아요,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Let's play 종이 비행기.